7월 7일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겨우 웅치를 넘은 일본 제육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군대는 군대를 둘로 나누어 일부는 전주성으로 향했고 본대는 금산에서 전주로 가는 또 하나의 고개인 이치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일본군이 이치로 오고 있다는 첩보를 받은 광주 목사 권율은 고갯길의 후방에는 화포를 설치하였고 전방에는 목책을 쌓는 한편 적이 오는 길목에는 마름쇠를 깔아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이치를 수비하던 조선군은 광주 목사 권율과 동복현감 황진, 의병장 황박의 군사를 모두 합쳐 1500명이었던 데 반해 고바야카와의 일본군은 조선군 병력의 10배에 가까운 1만에서 1만 5천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7월 10일 새벽 일본군이 이치를 공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치 전투의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히 언제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며 7월 9일에 동복현감 황진과 의병장 황박이 안덕원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에 이 전투에 참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7월 9일 이후에 전투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8월에 일어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조선군은 고지대에서 화포를 쏘았고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면서 맹렬히 저항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를 무릅쓰고 목책에 접근한 일본군은 마름쇠까지 밟으며 피해가 속출했지만 압도적인 병력을 앞세워 계속 전진해왔으며 후방에 있던 부대가 조총을 쏘며 지원사격을 하여 전진을 도왔습니다. 이때 황진은 멀리 있는 적을 향해서는 강공을 쉬지 않고 쏘았으며 진영 안으로 들어온 일본군을 향해서는 안덕원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일본도를 양손에 들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황진은 다리에 총을 맞았지만 현비장 공시엽, 위대기 등과 함께 힘을 합쳐 목책으로 접근한 적병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활을 쉬지 않고 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탕금대 전투 당시 신립 장군이 활을 계속 쏘다가 손에 열이 나면 강물에 손을 넣고 열을 식히면 다시 활을 쏘는 것을 9번이나 반복하여 구초대라는 장소가 생겼다는 것이 증명합니다. 이번 전투에서도 조선군은 수적으로 매우 열세였지만 이번에도 황진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고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으며 조선군은 10배에 가까운 적에 맞서 승리를 거의 손에 쥘 듯한 상황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복현감 황진이 이마에 총을 맞고 쓰러져 후송되면서 조선군의 사기가 떨어졌고 의병장 황박마저 전사하니 일본군이 혼란을 틈타 성채로 뛰어들면서 조선군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전투를 총지휘하던 광주 목사 권율이 직접 칼을 빼들고 뒤를 보이는 병사들을 베어버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병을 베면서 전투를 독려하니 조선군의 사기가 다시 올라가 전투를 승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장의 위기가 닥쳤을 때 지휘관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약 평소에 권율의 군대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올 것도 없이 초전에 박살났겠지만 이 상황까지 훌륭히 분전해 주었고 자칫하면 다잡은 승리를 놓칠 수 있는 상황에서 권율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직시하여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진과 권율의 군대는 이전의 용인전투에서 전군이 붕괴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자신의 군대를 온전히 보존했던 경험이 있으니 이들의 활약은 어쩌면 예견된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1차로 5월의 정암진 전투, 2차로 7월에 벌어진 웅치 전투와 안덕원 전투, 그리고 이치 전투 덕분에 고바야카와의 군대는 큰 피해를 입어 전라도 진출에 또다시 고배를 마시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는 과정에서 관군과 의병이 서로 힘을 합해 일본군을 막아냄으로써 후방이 안정되어 이순신의 수군이 해상 작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연전연승 중인 수군이 아니더라도 육군도 단병접전에 강한 일본군에 더는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적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호남지방은 곡창지대였으므로 군량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거점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초반 순식간에 조선군 진영이 무너지면서 일본군 쪽으로 압도적으로 기울었던 전황이 차츰 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치와 웅치가 뚫리고 전주성까지 일본군의 손에 들어갔다면 전라도가 충청도와 경상도처럼 적의 손에 유린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조선 수군은 수륙 양면에서 일본군을 상대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전투에 참전한 일본군은 이치 전투를 임진왜란의 3대 전투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중요시했으며 권율의 사위였던 이양복은 이치 전투 덕분에 일본군이 다시 호남을 엿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를 근본으로 국가의 안전이 보장됨으로써 물자와 군량의 공급이 끊기거나 모자라지 않았다고 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치 전투를 총지휘했던 권율은 후일 참전하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보다도 이 전투를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양복이 쓴 백사집에는 권율이 자신의 최고 전과라 할 수 있는 행주대첩의 승리 후에 지난날에 치열했던 이치 전투에 대해 회고하면서 아래와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세간에서는 내가 행주에서 한 일을 제일의 공으로 삼는데 전라도 이치에서의 전공이 가장 컸고 행주의 전공은 그 다음이다. 이치 전투 당시에 적의 기세는 한창 높았고 우리 군사는 단약한 데다 건장한 군졸도 없어서 믿고 의지하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능히 죽을 힘을 다하여 열 배나 많은 적군을 막아 호남을 보존시켜 국가의 근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행주에서의 전투는 내가 공을 세운 뒤에 있었던 일이라 호남의 정병과 맹장이 모두 휘하에 소속되어 군사가 수천이 넘었고 지리 또한 험하였으며 적병의 수는 이치보다는 많았으나 그 기세가 이미 쇠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공을 세우기 쉬웠던 이유이다. 다음 시간에는 영남 3대 의병장의 우척현 전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